이 정도 거리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진짜 무서운 선수. 57? 오, 깨끗했는데요. 이거 넘어가나요? 아, 차라리 이게 나아요. 아,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. 자, 이번 홀은 283.6m 파4홀인데요. 네. 장홍재가 저 28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면 분명히 한번 지르려고 할 텐데요. 원혼? 그런 얘기 하면 사람이 욕심이 생긴다고요. 그러면은 땡기든지 슬라이스가 나든지 하게 된다고요. 아, 진짜? 네. 아니,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. 뒤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야. 거참 말 맞네 거참. 직접 얘기도 하지 않고 저 정도면 한 300m 치니까 원혼할 수 있을까? 그거를 아 그렇지 그렇지 다 듣는다고요. 근데 그거는 맞아요.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장홍재 원혼. 아니 그럼 장홍재 원혼 트라이. 그런 자, 말씀을 드리는 건데. 그렇죠. 냅다 까는 거죠. 떨어지는 위치는 좋습니다. 장홍재 살렸어요. 우와 살렸어요. 잘 갔어. 시야. 근데 확실한 건. 본인이 욕심 안 부리려고 엄청 노력한 게 스윙에 보였어요 지금. 지금은 아, 약간 컨트롤 샷을 그쵸? 했어요. 어, 네. 진짜로 스윙에 보였어. 좋습니다. 장홍재. 오, 일단 워너비이기 때문에. 아 잠깐, 저는 이 선수는 드라이브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50m예요. 근데 임준혁 선수가 남의 말을 안 듣는데요. 잠깐만, 몇 미터죠? 250m입니다. 아유, 임준혁 씨 정도면 원원할 정도인데. 딱 원원하는 거 아니야? 임준혁? 아니 원원하는 거 아니야?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? 티샷? 뒷땅스 뒷땅이 살렸으면 오! 야 큰일 났어. 아니 지금 보니까 갑자기 임준혁이 굉장히 왜소해 보여. 급해요 급해요. 못 떨궈요 지금. 임준혁 씨 못 떨궈요. 고개만 떨구죠. 뒤에다 떨구셔야 돼요. 뒤에다 세컷샷. 아, 오 좋아요. 잘 떨어졌어요. 좋아요 임준혁. 어, 괜찮습니다. 나이스. 네. 예스! 피셜! 이거 뭐예요, 방금? 피셜! 저희가 또 같이 치시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.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아, 붉으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성대모사 할 때 좀 알려주고 하세요. 아, 장홍재가 진짜 이 정도 거리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진짜 무서운 선수예요. 57? 오, 깨끗했는데요. 이거 넘어가나요? 어? 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. 아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. 이제 어 이러면 임준혁 찬스 오나요? 자 그것도 있고 자 임준혁 버디펏. 버디펏 맞죠? 네 버디펏. 임준혁 버디펏. 오 좋은데? 어... 이거 봐요. 퍼트감 좋아요. 이거 좋아요. 보기! 아 이거 지나가, 보기 아니고 지나가 드디어! 이거 몇 방거든요. 영화! 지나 왜 이래 여기? 하염없이 지나가. 아 저 죄송한데요 여기 여기 프로분들 여기서 막 저기 대회하고 이런 데 가서요 기계 탑 타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. 저 지금 그린 지도 한번 보세요. 색깔이 어떤지. 혹시 태극기 그릴 줄 아세요? 저기서 오신 거예요 지금. 와. 태극기 그릴 줄 아시면 알 텐데. 이야. 자 이렇게 26m 이상은 쳐야죠. 임준혁이 또 주워 먹습니다. 또 한 우를 가죠? 예. 못하죠? 못하죠? 되겠죠? 어 이번 거리 가면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자 이럴 때 참 내려오고 싶죠. 상대방은 이미 팔을 남겨놓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계속 쳐야 되니까. 네. 자 이번엔 차. 자 집에 가서 장홍재. 아 이거 라인을 잘못 봤어요. 오. 아쉽죠. 이렇게 해서 장홍재 280m를 한 번에 3호바. 치는 장홍재가 8m를 다섯 번 옵니다. 8m를 다섯 번. 아 230m를 한 번에 8m를 다섯 번. 기가 막히네요. 어 짧다. 임준혁 무난히 8호 마무리 하겠죠. 아, 나이스 임준혁 이렇게 해서 잘한다, 잘한다. 다시 한번 올스키입니다.